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는 환난 날에 너희가 그렇게도 섬기던 그 우상에게 한번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한번 청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연히 우상은 구해줄 수가 없지요. 구원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며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우상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질문에는 우상들이 환난 날에 너희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지요.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도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이 그 피난처가 과연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재앙의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그 어떠한 것들도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피난처도 되지 못할 것임을 시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의 우상에게 고기와 포도주와 재물을 드렸으니 이제 그 고기와 재물과 또 포도주를 받아 먹었다고 생각하는 그 우상들로 하여금 한번 환난 날에 너희를 돕게 해봐라 라는 것이죠. 일어나 그들이 너희를 돕게 하고는 간접 명령으로서 우상들에게 구하여서 일어나서 그 숭배자들을 돕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 그 우상이 너희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어디 한번 우상에게 구원받아 봐라 라는 표현입니다.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우상들에게 숨는 곳 피난처를 달라고, 그 피난처가 되게 해달라고 해보라는 겁니다. 우상들은 아무도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한 신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만이 홀로 행하셨음을 의미합니다.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과 건질 자가 없도다 라는 말씀은 같은 맥락으로서 오로지 하나님만이 구원의 능력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의 무력함과 대조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하나님의 행동을 말리거나 혹은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엄한 선언을 위하여서 하늘을 향해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한 시대를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존재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속성을 소개하시는 것은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라는 구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해한 또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또한 심판하시며 적으로 간주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받았다 하여서 이방 민족의 죄까지 가려지지는 않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직접 복수하실 것임을 선언합니다. 오늘 42절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복수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화살과 칼은 적들의 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32장의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알리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세대를 넘어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이스라엘을 도울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심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수많은 우상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우상은 결코 환난에서 인간을 건져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심판에서 우리를 구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값진 것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한번 지난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까? 누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주로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또한 공의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지만 그 대적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삶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께 삶과 또한 생명을 임차했습니다. 빌린 것이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던 그 삶의 결과를 우리들과 함께 결산하시고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죄와 탐욕을 채우고자 한 그러한 사람들은 그에 합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자신에게 생명 주신 분의 뜻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들은 또한 생명의 결과로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전해준 말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잊지 말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언약은 최종적이지 않고 언제나 지속적인 관계에 기초합니다. 언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의 기초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관계를 망각하고 순종의 형식만 지키기에 급급한다면 사실상 그 관계는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껍데기 신앙만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복으로 또한 허락하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또한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부를 그 노래를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또한 그들이 누구에게 복을 구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도록 교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현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의 방식대로 살지만 교회 밖의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야 살 수 있고 복받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세상을 또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오염된 가치관을 벗어내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따르며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명하십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죽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1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사명을 다 마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소원하며 구하지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사람의 삶과 죽음은 모두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 120세였고 전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살고 죽는 문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참새 두 마리가 하나 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아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미물까지도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는 모든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고 실행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인생이 자기 것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이며 그는 결국 넘어지게 되고 패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도록 하십시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삶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뿐이심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그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이르기에 신명기를 통해서 1장에서부터 오늘 마지막 모세의 노래 33장 이어지는 34장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말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평생의 삶에 오로지 하나님뿐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렇게도 길게 이 장문의 설교를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 주신 분도 구원하신 분도 선악간에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낳고 또 마지막에 어떠한 결과로 귀속된다라는 걸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금 노래로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충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으로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여서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